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뭐라고 했느냐? 이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는 크게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네,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설명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일곱 가지 7대 복음의 사역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나타난 게 뭐냐? 바로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이거는 우리의 심령에 나타날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면 바로 일곱 가지 영적인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첫째 날은 뭐예요? 예수가 탄생이요. 어디서 탄생해요? 베들레헴 마을관에서 탄생하셨는데 그 탄생한 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 빛이라 그랬어요. 빛. 아멘.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예수.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려고 그러냐? 예수의. 예수가 이 땅에 빛으로 오신다. 깨달으시면 아멘. 예수를 영접하면 뭐가 일어나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구원. 아멘. 구원입니다. 구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어 없어? 없어.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둘째 날은 뭐예요? 둘째 날은 궁창입니다. 궁창. 이게 뭐냐면 하늘이 하늘.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인류 그리고 우리의 죄, 나의 죄 모든 죄를 이제 걸머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거예요. 죽으신다. 예수의 죽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아멘. 그거 왜 그러느냐? 여러분요, 성경에 보면 하늘의 궁창과 위의 궁창과 아래의 궁창이 나뉘라 그랬어요. 나뉘. 이게 나눔이란 말이에요. 나눔. 나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 나눔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관이 있느냐? 그런 거 여러분요. 그거는 성경에 딱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이 땅 계실 때 내 몸이라 그랬어요. 내 몸.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냐?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성경 보세요. 성경 나와 있잖아요. 예수가 운명하실 때에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거 뭐냐? 바로 죽음이란 말이에요. 죽음. 할렐루야. 깨달으셨어요? 이게 뭐냐? 나눔이란 말이에요. 나눔. 바로 망령된 행실이 나한테서 끊어진단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성화야. 성화.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성화시킨단 말이에요. 나눈단 말이에요. 분리시킨단 말이에요. 분리시켜. 이것이 모든 하나님이 아시는 이 원리예요. 원리. 깨달으시면 아멘. 우리도 그래서 나눠져야 돼.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 속에 있어요? 그럼 나눠져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게 다 나눠야 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과 나를, 또 습관을, 물질을, 성질을. 아멘. 다 나눠. 다 나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요, 이거는 내가 교회 나와서 설교를 듣고 야 내가 이제 나눠야지, 내가 나눠야지 이런다고 나눠질까 안 나눠질까? 안 나눠져요. 우리 인간의 이성은 작심 삼일밖에 안 돼. 절대 안 돼요. 누가 나누냐? 내 안에 오신 새 생명,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나누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담배요? 절대 못 끊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담배를 어떻게 끊습니까? 중독인데요. 중독은 안 되는 거예요. 술, 하이고, 도박,
못 끊어요. 그런데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오면 망령된 행실이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예수가 오게 해야 돼. 아멘. 한번 따라해. 예수가 너의 속에 살게 하라. 아멘. 예수가 들어오면요, 이거는요 자동으로 돼. 할렐루야. 셋째 날은 묻힙니다. 묻. 이건 땅입니다. 땅. 예수가 부활했단 말이에요.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줬어요. 깨달으시면 아멘. 셋째 날 주님이 뭘 하느냐? 우리에게 부활을 시켜요. 부활.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 삶의 부활이라 그래요. 삶의 부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삶의 부활. 깨달으시면 아멘. 이 셋째 날 삶의 부활은 무엇으로부터 온다? 바로 생각으로부터 온다 그러세요. 생각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셋째 날이 오면 뭐냐? 장차 내가 너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주리라. 생각 속에다가 하나님이 그림을 그려주는 날이란 말이에요.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입니다. 예수가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뭐 했느냐? 승천했어요. 승천. 그래서 지금도 예수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우편 보좌에서 뭐 하느냐?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바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는 그분이 누구냐? 하늘 보좌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넷째 날이 가슴에 오면 어떤 일이 나느냐? 이게 직분이요, 직분. 깨달으시면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해의 직분, 달의 직분, 별의 직분. 할렐루야요. 이 넷째 날은 직분이란 말이에요, 직분. 그러니까 셋째 날 그림이 그려준 것이 뭐예요? 넷째 날 가면 윤곽이 드러나요. 그래서 이 셋째 날 그림을 그려줬던 생각 속에 가슴 속에 그림을 그려줬던 것이 이제는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자리를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자리. 여러분요, 이 교회의 직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여기서의 직분은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임면장 주는 직분, 그것을 그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바로 위로부터 내 가슴 속에 임하는 직분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같은 권사라고 해도 뭐예요? 기도의 직분자가 있어요. 기도의 직분자가. 이분은 기도를 해야 돼. 그 기도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이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에서 주는 장로, 권사, 집사, 권찰 이런 직분도 해당이 되지만 그것보다도 더 뭐냐? 바로 위로부터 하나님이 너는 이 땅에 내려가서 이거 하고 와 하고 맡겨준 직분이란 말이에요. 너는 기도생, 기도의 직분을 감당해. 너는 전도의 직분을 감당해. 너는 돈을 벌어서 몸을 세워. 내 몸을. 아멘. 그래서 이 직분은 어디까지 가느냐? 바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여기까지 영광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위로부터 부어주신 직분, 아래로부터 부어준 직분에 여러분요. 정말 충성을 다해야 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 그랬어요? 충성인이라 그랬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아멘. 다섯째 날은 뭐예요? 생물입니다. 생물. 이게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오순절. 예, 예수가 승천하신 후에 뭐 했어요?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리라. 바로 이 다섯째 날 가면 나와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 어? 너와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라. 복제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복제의 능력.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시대에 정광호 목사님이 대한민국 살리는 일을 하는데 그 중심의 축이 뭐냐? 20년 이상 20년 동안 목사님이 집회하면서 성령의 나타남, 그 다음에 말씀학교를 통해서 이 찍어낸 지체들, 이 복제된 사람들이 지금 그 밑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여섯째 날은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사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란 말이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의 재림. 할렐루야.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는 뭐가 오느냐? 다스림의 능력이요. 다스림의 능력.
그러면 이 다스림은 3대 권세, 3대 다스림의 권세인데 이거는 3대라 그랬어요. 절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물질을 다스리고. 아멘. 이 3대 다스림이란 말이에요. 3대 다스림. 일곱째 날은 뭐예요? 안식일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영원 무궁세계예요. 영원 무궁. 영원 무궁이에요. 영원 무궁. 사람에게는 이 세 가지 안식인데 첫 번째는 육신의 안식이에요. 두 번째로는 심령의 안식이에요. 심령의 안식. 아멘이요. 심령의 안식. 세 번째가 뭐냐? 바로 영원한 안식이에요. 영원한 안식. 깨달으시면 아멘. 영원한 안식이요. 우리는요, 이 영원한 안식을 남겨두고 있어요. 그게 뭐냐? 죽어서 가는 천국. 그게 영원무궁. 이게 영원한 안식이에요. 영원한 안식. 이것을 우리는 지금 남겨두고 있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거는 뭐냐? 이거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 뭐 하는 거라고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차피 이 땅의 삶은요, 영원한 삶이 아니에요. 잠시 잠깐 있는 나그네의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는요, 이 나라의 주인공이 돼야 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포커스가 바로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할렐루야요. 한번 따라해. 천년왕국의 주인공 됩시다. 천년왕국의 주인공 됩시다. 아멘. 여기서 미끄러지면 끝이요.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이요, 요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는 장차 안식일 날이 남았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바로 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속에 이런 게 나타났어. 아멘. 천년왕국을 위해서 한번 열심히 살아봅시다. 깨달으시면 아멘. 이해되셨으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